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에 지역에서도 의대생을 포함해 1,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려했던 의료 공백은 없었지만 일부 수술 일정이 조정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의와 의과대학생 1,600여 명이 엑스코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교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진료와 수업을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지역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며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의대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국가의 세금,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더 증원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건강보험 부담이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저출생으로 인해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인 2.81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에 들어갔지만 지역 병원에서는 전문의들이 대신 투입되고 내원 환자가 줄면서 걱정했던 의료 공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유지 분야에서는 입원을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바람에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수술 일정을 조정해야 했고 외래 환자들의 진료 대기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보통 거치료 시간 제가 한 시간 전에 왔는데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한 시간 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개원이 중심인 대한의사협회도 다음 주 금요일 총파업을 예고해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